네, 이번에는 큐라티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신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인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낯설 수 있는 게 두 달 전에 시장에 네, 상장을 했습니다. 네. 이 기업이 뭐 가치 있는 백신을 기술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큐라티스는 지난주 이제 미국의 바이오 전문 연구 개발 업체인 PAI 라이프사이언스로부터 이제 주혈 흡충충이라는 질환의 백신 QTP-105에 대한 기술 도입, 이제 라이선스 인이라고 하죠. 라이선스 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혈 협충증, 발음도 어려운데요. 네. 어떤 병입니까, 도대체? 주혈 협충증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기생충에 의한 감염병으로 말라리아에 이어서 가장 파괴적인 질환으로 꼽힙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관련된 이제 영상들을 볼 때 이제 어린아이들이 배고픔에 허덕이지만 기아들이지만 배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질환이 무조건 다 뭐 주혈흡충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이제 주혈흡충증, 기생충에 감염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생충이 이제 오염된 물을 통해 이제 사람에 침투하게 되고 급성기에는 붉은 반점, 완성기에는 감염이나 간경화 등을 진행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인데요. 네. 이제 WHO에 따르면 이 주혈 흡충증이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약 79개국 정도에서 2억 5천여만 명의 감염자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연간 사망자가 3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맞네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7억 7,900만여 명 명이 이제 감염 위험에 처해 있고요. 이제 이래서 글로벌적으로 우선 개발 백신 리스트에 주혈흡충증 백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큐라티스는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라이트 재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라이트 재단의 연구비 지원 사업 과제 중 이 백신 연구의 공동 연구자로 선정돼서 이제 기술 도입까지 이뤄지게 됐습니다. 네. 개발이 필요한 상위 10개 우선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백신인데요. 그럼 현재 치료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이제 주혈흡충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가 실시되는데요. 네. 기생충 감염이 반복되면서 약물 부작용 및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료법으로는 이제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백신을 개발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허가된 백신이 없어서 이제 굉장히 질환의 관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큐라티스가 이 QTP-105 개발에 속도를 낸다면 세계 최초의 타이틀까지 거머쥘 수도 있는 셈인데요. 이처럼 아직까지 개발된 백신이 없어 구체적인 시장 규모는 집계된 것이 없는데 글로벌 환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백신의 시장 규모는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큐라티스는 이제 이 백신 개발을 통해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질병 퇴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시장의 크기가 크다는 거는 이제 알겠고요. 큐라티스가 기술 도입한 그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디까지 권리를 획득을 한 것이고 또 개발 시점이 언제쯤으로 예측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계약에 따라서 이제 큐라티스는 주혈흡충증 백신에 대한 사용권, 판권, 리서치권, 개발권, 제조권, 수출입권 등 거의 대부분의 권리를 이제 확보하게 됐습니다. 큐라티스는 이제 내년부터 이 백신 QTP-105의 임상 2회 이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임상 시험 대상자 수는 360여 명으로 이제 이제 GMP 등급의 항원, 이제 백신에 들어가는 뭐 원료 물질 같은 것들인데 이것과 이제 면역 증강제 생산은 큐라티스의 5송 공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큐라티스가 CDMO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이번 기술 도입 때문도 있는데요. 앞으로 좀 성장성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뭐 이게 큐라티스가 CMO 사업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큐라티스의 지난해 CMO, CDMO 사업이 매출이 이제 34억 원 가량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 40%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이제 이번에 이제 QTP-105를 통해서 이제 5송 공장에서 제대로 생산이 된다면은 이 CDMO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2B에서 3상까지 이제 준비 중인데 이제 QTP-101 이제 이 결핵 백신이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코로나 백신도 개발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비가 필요한데 이 CDMO 사업을 통해서 연구 개발비까지 확보하면서 이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쨌든 큐라티스가 이렇게 CDMO 사업에 힘을 싣는 이유를 한번 더 들어볼 텐데 어쨌든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연구 비용에 대한 확보나 이런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보통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경우 생산 시설이 뭐 갖춰지지 않은 곳들이 맞습니다. 많습니다. 네. 워낙 뭐 영세하게 네. 하는 곳들이 많아서요.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의 되게 이제 생산에 대한 뭐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수요가 높은데요. 네. 그런 수요까지 이제 확보하면서 그냥 CDMO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기술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김진수 기자와 함께 바이오 관련 산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